스플리트 토큰을 보내고 받는 방법. 이 짧은 튜토리얼에서는 스플리트 토큰으로 트랜잭션을 만드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트랜잭션을 받으려면 지갑 잔액에 스마트 코인이 있어야 합니다. 지갑을 열어보세요. 메인 화면에서 스플리트를 찾아 클릭하세요. 토큰을 보내려면 샌드 버튼을 클릭하세요. 토큰을 보내려는 지갑 주소와 트랜잭션의 금액을 입력하세요. 하려는 것을 확인하세요. 트랜잭션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음을 알리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스플리트 토큰을 받으려면 리시브 버튼을 클릭하세요. 열리는 화면에는 복사할 수 있는 지갑 주소와 QR코드 형태의 주소가 표시됩니다. 주소와 QR코드를 클릭하면 복사가 가능합니다. 또한 받고 싶은 토큰 수를 바로 적어서 트랜잭션을 받고 싶은 사람에게 QR코드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가 QR코드를 스캔하면 요청한 금액이 화면에 즉시 나타납니다. 스플리트 토큰에 나가는 거래는 1000개 중 1개의 스플리트이더라도 모든 토큰의 수명이 리셋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질문이 있는 경우 지원팀에 문의하시면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성공적인 업무를 기원합니다.